안녕하세요. 본TV 디렉터 창원입니다. 오랜만에 이제 영상을 올리는데요. 오늘은 어린이날도 맞이했고 해서 우리 4학년 선유라고 해요. 선유. 안녕하세요. 인사했어요. 제 고등학교 은사님. 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은사님의 따님분이세요. 그리고 때마침 오늘 어린이날 방문해 주셔가지고 제가 깜짝 선물을 해주려고 이렇게 촬영해 모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뒤에를 보시면 6개월 전에 13레벨 정도의 밝은 톤에서 컬러 트리트먼트 레드로 전체를 약간 붉은색 계열로 입혔었어요. 그렇게 돼서 6개월이 지난 상태, 지금 위에 한 5에서 6cm 정도 버진헤어가 지금 자라나온 상태고, 밑에는 인공색소가 어느정도 빠져서 약간은 좀 탁해져 있는, 약간 붉은기가 약간 오렌지빛이 보이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오늘 봄브레 발레아주 탈색 1회 하고 그 다음에 위에 토닝 작업으로 예쁜 스타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시술에 앞서서 오늘 이제 블리치제 제품 간단하게 소개해 볼게요. 케라틴 마스터 프로페셔널의 이제 화이트 블리치, 오늘 화이트 블리치제로 오늘 들어갈 거고, 산화제는 20볼륨 6% 마야 프로페셔널 제품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플렉스 제품인데 경화제, 이거를 탈색약에 전체 양의 한 5% 정도 믹스를 해서 최대한 데미지를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앞 시간에도 이제 얘기했던 부분인데 블리치제의 점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뭐 1대2, 1대3도 좋지만 산화제의 점도라든지 이 블리치제에 따라서 이 점도를 조절해 주는데, 발레아주 작업할 때는 살짝 된 게 좋아요. 이렇게 너무 묽으면은 작업하는데 조금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점도는 파우더로 조절하든지 산화제의 점도가 다른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걸로 좀 조절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시술 시작해 볼게요. 발레아주 작업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위쪽, 이 표면 쪽에 입체감을 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좀 굵게 위빙칩을 떠가지고 먼저 블리치 작업을 해 놓을 거예요. 그러면 이따가 옴브레 스타일이 쫙 연출되면서 중간중간에 위빙칩이 포인트를 극대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리고 먼저 바르는 이유는 또 작용시간이 제일 길어지기 때문에 탈색 레벨이 더 많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순서를 위쪽 먼저 작업하고 그 다음에 발레아주 작업하는 걸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면서 폭은 넓게 하고 깊이는 조금 얕게 하고요. 컬러보드를 뿌리에 텐션 줘서 이렇게 뒷면까지 잘 발릴 수 있도록 꼼꼼하게 발라주세요. 항상 블리치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약을 듬뿍 발라주세요. 우리 원장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죠. 약을 듬뿍 아끼지 말고 쓰세요. 오, 밑에 부분 이 호일 길이보다 모발이 길었을 때는 붓을 세우시고 그대로 돌려주시면 모발들이 밑에 있는 것들이 올라와요. 아까도 말했듯이 밑에 쪽은 밝기가, 명도가 좀 밝기 때문에 약을 듬뿍 바르진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대로 호일은 놔두고 컬러보드만 쏙 빼면 호일이 빠지지 않고, 여긴 접지 않고요, 너무 눌리지 않게 양쪽 코너만 이렇게 세모로 접어주시고 밑에 쪽도
한번 밑에 쪽에 접어서 이렇게 가볍게만 접어줄 거예요. 인테리어 부분에 표면 쪽에 딱 한 단 난 미링십을 넣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센터 파팅을 딱 하신 다음에 오늘 섹션은 어떻게 될 거냐면 사선, 후대각 사선으로 할 겁니다. 후대각 사선으로 해서 사이드까지 한 번에 다 이어서 이렇게 진행할 거고, 오늘은 음영을 좀 많이 주진 않을 거라서요. 섹션의 두께는 한 2cm 정도? 2cm 정도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제 퍼스트 터치 할 거예요. 첫 번째 섹션. 이렇게 사선으로 타고, 왼손으로는 이 끝에 쪽을 톡 잡아줍니다. 그리고 잔머리가 많을 경우에는 조금 더 뿌리 쪽으로 해서 이렇게 잡아줍니다. 잡아주시고, 터치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모델이 버진이 나오고 끝에가 좀 밝은 톤에 고명도로 염색이 되어 있는 상태가 옴브레 발레아주 하기에 굉장히 적합해요. 뿌리 염색도 하기 귀찮고, 그리고 이 가로선만 없애주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모델의 컨디션이라고 봅니다. 시작해요. 너무 뿌리 가까이 먼저 터치하지 마시고, 뿌리에서 좀 떨어진 상태에서 살살살 이 분리치제가 어느 한 곳에 뭉쳐있지 않게 이렇게 그림 그리듯이 빗질하듯이 터치해주시면 됩니다. 밑에 쪽 터치하실 때는 글러브드 판을 대주시고 밑에 쪽을 항상 여기서 포인트가 있죠? 밑에 쪽은 약을 어떻게? 듬뿍 밑에 쪽은 약을 듬뿍 바르는데 주의해야 되죠? 이렇게 붓으로 가로선이 생기게 바르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듬뿍 발라주고 들어가서 이렇게 붓을 세워서 가로선을 없애줍니다. 이렇게 사선으로 탔을 때 사이드 부분까지 이 섹션의 폭이 넓어질 경우에 반을 나눠주세요. 이렇게 반을 나눠주시고 다시 들어갑니다. 폭이 넓지 않을 때는 이렇게 기본적인 발레아주 테크닉 해주시고요. 폭이 넓어질 때는 가운데 세 줄이 들어가시면 돼요. 이렇게 세 줄이 들어가시고 라데이션 밑에 쪽은 또 컬러브도 대주시고 약을 틈틈 이 컬러브드를 약간 팔레트 개념으로 사용하시면 돼요. 이렇게 붓에 적당한 양을 붙이시고 최대한 가깝게 텐션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뿌리부터 바르시는 게 아니고 뿌리에서 한 2, 3cm 땡부터 터치, 그 다음에 뿌리로 천천히 올라가시면 돼요. 천천히 다음 쪽도 마찬가지로 뭉친 부분이 있으면 가서 붓에 약이 안 묻은 부분으로 뭉친 부분을 펴주십니다. 이렇게 V자를 만들어주세요. V자를 만들어주시고 다시 약간 빼콩 거꾸로 뭉친 거 풀어주시고 다음 밑에 쪽 물질 이동이 원활하게 해주고요. 어느 한 부분에 물질이 뭉쳐있지 않게 이렇게 그라데이션 해줍니다. 자, 지금 보실까요? 이렇게 버진 새로 자라난 부분은 전에 레드 인공색소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노란빛으로 빠졌고요. 예전에 레드가 입혀졌던 부분은 이렇게 약간 주황빛으로 빠졌어요. 그래서 오늘 보색 작업은 샴푸실에서 가볍게 그냥 보라색으로 위쪽 그리고 밑에 쪽에 있는 이 약간 노란빛이랑 주황빛을 약간 그냥 보라색
옷색으로만 한번 가볍게 잡고 나오겠습니다. 자, 샴푸실에서 보색 작업 간단히 하고 나온 상태인데요. 생각보다 중간 부분이랑 밑에 쪽, 그 레드했던 부분이 조금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밑에 쪽은 11레벨, 그리고 위에 쪽은 6레벨 애쉬 계열로, 그리고 컬러 트리트먼트 약간 믹스해서 오늘 레시피 한번 보여드릴게요. 레시피. 네. 뿌리부터 해서 터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약은 두 가지. 뿌리, 끝. 염색약 두 가지로 해서 바르는 이유는 뿌리 쪽이 끝쪽보다 조금 더 어둡게 해서 균형이 맞게 보이게 하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뿌리 쪽이 밝아 보이면 분불의 밸런스가 깨져버리죠. 뿌리 쪽 터치가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죠? 예, 굵은 빛. 굵은 이런 도끼빛 같은 걸로. 자, 물질 이동, 그라데이션. 다음은 끝에 쪽 염색 도포 할게요. 준수님이 좀 도와주세요. 자, 이제 드라이까지 모두 마친 상태고요. 오늘은 이렇게 스트레이트한 느낌을 그대로 살렸어요. 입체감 보이시나요? 조금 아쉬운 거는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레드 계열. 레드 계열이 조금 남아있는 거. 근데 되게 오묘한 것 같아요. 애쉬와 레드와 브라운이 믹스돼서 참 예쁘게 연출된 것 같아요. 입체감 보이시나요? 여기까지 이렇게. 그리고 요즘 이제 특수 컬러를 너무 많이 하죠. 많이 하는데 이제 어린이분들도 요즘 많이 하고 싶죠. 이런 특수 컬러. 왜냐면 TV에서도 그렇고 뭐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너무 이제 언니들이 예쁜 머리를 많이 하고 나오잖아. 그래서 이제 학생들도 이런 머리를 하고 싶은데 너무 또 오랜 시간 그리고 탈색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어린이분들은 아무래도 힘들 거예요. 모발도 힘들고 친구들도 힘들고 또 부모님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단 한 번에 블리치 작업으로 끝낼 수 있는 이런 특수 컬러 정도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많이 힘들진 않았죠? 네. 그래서 블리치 작업 한 번에 이렇게 토닝 작업 딱 한 번 총 한 3시간 안쪽으로 끝나는 염색 시술이라면 충분히 어린이분들도 힘들지 않게 연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옆모습 이렇게 보여주죠. 잘 나오나요? 이쪽도? 제가 오늘 어때요? 머리? 같이 인사할까? 우리 오늘 선유라고 해요. 선유 4학년인데 조금 있으면 학교 가는데 친구들이 머리 보면 예쁘다고 하겠지? 네. 어디서 했냐고 하면은? 보내야겠다. 그렇죠. 보내야겠다고 했다고 해주는 거예요. 자, 오늘 수고 많았고요. 파이팅하고 끝냅시다. 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볼게요. 네. 안녕.